누구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그립고 정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고향일 테죠. 타향사리를 뒤로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을 품어주는 고향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는데요. 다음 날이 늘 기다려질 만큼 행복하답니다. 이제야 목적지를 정했지만 화려한 날 막아서는 난 갈 길이 뭔데 새빨간 얼굴로 화를 냈던 친구가 생각나네 이미 난 발걸음을 뗐지만 화려한 날 재촉하네 걷기도 힘든데 새파랗게 겁에 질려 도망간 친구가 내 맴도네 건반처럼 저는 원주시 소초에서 정육점을 운영하고 식당도 운영하고 있는 김용태라고 합니다. 모두가 멈췄다 양쪽 부모님 처갓집하고 저희 본가 쪽도 다 소를 키우시기 때문에 우연이겠죠, 우연. 근데 교제하다 보니까 너네 집도 정육점에? 우리 집도 정육점에. 너네도 소 키워? 우리도 소 키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성공적인 거라기보다는 요즘 젊은 친구들 존버라고 하잖아요. 잘 버티고 살고 있는 거죠. 원주 소초면의 한 마을. 마을의 길목에 영태 씨의 정육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 벌써 간판에 불이 켜졌는데요. 가게에 출근한 영태 씨가 상자를 들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뭘 하나 봤더니 훈제통에 참숯을 넣는데요. 이내 토치에 불을 올려 숯에 불을 붙이는 영태 씨. 어떤 작업을 하는 걸까요? 흰돼지 바비큐는 보통 점심에 드신다고 하면 12시에 드신다고 하면 새벽 3시부터는 붙여야 고객들이 드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일어나서 붙였습니다. 정육점 주인장이 직접 만드는 바베큐라니 벌써부터 군침이 도는데요. 바베큐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6시간. 다른 무엇도 첨가하지 않고 오로지 숯으로만 굽기 때문이랍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와 정육점을 운영하게 된 이유가 있다는데요. 양쪽 부모님 처갓집하고 저희 본가 쪽도 다 소를 키우시기 때문에 전혀 거부감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봐오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처갓집 부모님께서 그 터널 증후군이라는 이제 손목에 이제 무리도 오시고 오래 하셔서 이제는 저희가 젊은 이제 자식들이 내려와서 좀 가업을 이었으면 하신다라는 말씀에 저희 거침없이 결정했습니다. 하던 일을 그만두고 다시 오기까지 고민은 많았지만 가족이 있었기에 정착할 수 있었답니다. 부모님의 일손을 도우면서 어깨 너머로 배운 일이 이제 자신의 자산이 됐습니다.
24시간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자연을 만끽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아, 날씨 좋다, 그지? 햇빛이 부시네. 아이와 함께 걷는 이 시간이 가장 기다려진다는 영태 씨. 저 방지턱 표시 세모나게 된 거 보여? 마른 모. 꽃이잖아, 꽃. 아니, 여기 꽃이 왜 있었어? 이거 부산촌이 앞으로 할 거야. 저희 교장 선생님 아니야? 교장 선생님이 쳐다보네, 그지? 교장 선생님 인사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좋죠. 왔다 갔다 길 걸어가면서 정말 포근하다고 해야 되나? 네, 뭔가 시각적으로도 너무 안정적이고 뭔가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죠. 계기가 부모님도 있었지만은 그 고민하는 시기에 시골에 그 초등학교를 한번 가봤는데 잔디도 그냥 천연잔디도 있고 너무 아이들이 거기서 자라면 좋겠다. 아이가 푸르른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길 바랄 뿐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하루를 시작한 영태 씨. 쉴 틈도 없이 부지런히 다시 일을 시작하는데요. 고기를 자르기 전에 잘 드는 칼을 만들기 위해 연마하는 영태 씨. 칼과 도마 부딪히는 소리가 쉴 새 없이 이어지는데요. 가업을 이은 후에도 자신만의 방법으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8년 됐어요. 2014년도에 내려왔으니까요. 원주 와서 이제 시골에 있다 보니까 그런 영업도 제가 좀 많이 좀 다녔던 부분도 있고 거의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이 조금 스킨십도 좀 많이 가지려고 했고 적은 금액이라도 뭐 5천 원이 됐든 만 원이 됐든 좀 갖다 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차로도 좀 이동을 해서 가져다 드리기도 하고 또 시골에서 뭐 의용소방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활동도 좀 지금 하고 있고 그러면서 잘 유지해 나갔던 것 같아요. 소통하면서 어르신들하고. 성공적인 거라기보다는 요즘 젊은 친구들 존버라고 하잖아요. 잘 버티고 살고 있는 거죠. 잘 버티고 잘 살기 위해 또 다른 일을 시작한 영태 씨. 거리 두기가 한창이던 재작년에 식당을 열었다는데요. 색다른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였답니다. 육회용 고기를 한 움큼 썰어준 뒤 그릇에 담는 영태 씨. 뒤이어 야채들을 준비합니다. 모든 재료 준비도 끝났겠다. 차곡차곡 쌓아주는데요. 바로 영태 씨 가게의 별미로 꼽힌다는 한우 물회입니다. 님께서 앞으로 10년 뒤에 너를 PPT를 한번 과제를 해와 봐라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떤 친구들은 뭐 웨딩 플래너, 뭐 기획자, 저는 정육식당을 PPT로 해갖고 갔는데 이제 교수님이 약간 좀 이상하게 보셨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육식당이 꿈이었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꿈이었던 공간에서 꿈을 펼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쁠까요?
눈, 코, 뜰새 없이 바빠도 일이 그저 재밌고 즐겁다고 합니다. 아니 저건 뭐 솥에다가 뭐 이렇게 발랐다고 진흙을 그거 다 하고 온 거야? 지금 들어가서 앉으시죠. 아유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이 그럼요. 참석 한다지 않았어요? 한다고 했는데 아 근데 뭐 애가 다섯째가 태어났는데 그게 뭐 쉽지가 않잖아. 너무 많이 쪼개놔서 자리가 너무 많아지면 또 우리 임원들도 계속 뭐 따라다니면서 강경화 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 여신고 보니까 그렇게 많이 태어났을 때는 아닌 것 같아. 한두 번 하다가 이게 약간 윤활유처럼 딱 돌아가면은 재밌으면은 재밌으면 이제 점점 참여도가 누구누구 땡겨서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요용향 일단 오늘 예시 얘가 아주 기겁을 하는 거야. 오줌 싼 거 아니지? 오랜만에 옛날 분위기 나. 옛날에는 항상 제가 출연이 좀 많고 막 강경화 오려고 그러고 항상 그랬는데 올해 그래서 목표가 강경화 오는 게 목표가 그만큼 이제 자리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인데 어떤 분들이 모인 걸까요? 청년 활동들을 좀 하고 있어요. 처음에 원주 왔을 때 진짜 뭐 여러 단체들이 있지만은 청년들을 위한 단체는 눈에 잘 띄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외지에서 온 것도 아니고 원주에서 나고 자랐는데도 다시 원주에 왔을 때는 정말 조금 소외감 아닌 소외감, 청년이 설 자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년들을 모아서 소상공인 이제 청년 소상공인 연합회를 단체를 제가 설립을 했어요. 소상공인들 노무 세무에 좀 약하거든요. 그런 이제 교육들도 진행을 하고 또 이제 소외감 드는 이제 저 같은 이제 청년들 자꾸 모아서 소모임도 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쉬는 날 맞으면 같이 소주도 한잔 하고 그렇게 단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마주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갑니다. 고향길 들판의 내음을 음미하며 달리는 영태 씨. 어디로 가는 걸까요? 아버지, 네. 식사는 드셨어요? 먹었어. 뭐 두 시간 걸린다며. 잘 나와야 될 텐데. 그래서 기다리고 있잖아. 소값도 비싼데 잘 나와야지. 잘 나올 거야. 네. 한번 보자고. 가서 봐봐 한번. 나 봐야지. 부모님의 축사를 찾은 영태 씨가 들어서기 전 방역복을 꼼꼼하게 착용합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기른 80여 마리의 소들로 가득한데요. 아버지를 따라 소를 돌봐왔기에 축사일도 익숙하다는 영태 씨. 오자마자 소의 식량을 서둘러 수레에 담기 시작하는데요. 영태 씨의 발걸음 소리를 들은 소 한 마리가 금세 얼굴을 내밉니다.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축사에 꼭 들린다는데요. 농장은 이제 부모님이 운영을 하시는데 가끔가다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있다 보니까 조금 힘에 부치시거나 하실 때는 제가 가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우직한 소의 성품처럼 한평생 근면하게 살아온 부모님의 삶을 고스란히 이어가고 싶다는 영태 씨. 어렸을 때는 뭐 부모님이 정육점을 하거나 소를 키우거나 뭐 가축을 키우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놀림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커오면서 보면 참 부모님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심의 근원인 부모님 곁을 지키며 든든한 삶을 이어가겠노라 오늘도 다짐해 봅니다. 그날 오후 정육점으로 돌아온 영태 씨가 다시 일에 몰두했는데요. 기계를 이용해 고기를 깔끔하게 잘라줍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겨울이라고 합니다. 네, 김영태라고 합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꽃이 되려나 한순간 피고 질 외로운 꽃 봄향 기로 기억하겠지 다시 봄이 온대도 나는 겨울이 되겠지 여기 오다 보면 길이 되게 좀 좋아요 전 저 개인적으로는 뭔가 진짜 외곽으로 좀 빠진 좀 시골 느낌이 좀 나요. 저 원주에서도 외곽이죠. 오케이, 아주 기분 좋게 왔습니다. 그러면 원래 어디에? 원래는 안산에서 있었어요. 안산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사람 뽑는 일도 하고 이제. 그럼 안산에 있다가 네. 어떻게 보면 조금 외곽으로 오신 거잖아요. 네네, 원주로 와서는 조금 더 마음이 평화롭고. 아, 평화롭습니다. 네네네네. 대부분 보면. 살기는 원주에서 좋은 건 다 알지만 원주로 못 내려오는 부분이 이제 먹고 사는 부분 때문에 맞아요. 청년들이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것만 조금 뭐 해결된다면 원주에 대한 매력은 좀 엄청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청년들하고 같이 많이 뭐 하신다고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오신다길래 너무 기대되고 또 저도 실수하더라도 봐주시고 열심히 불러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태 씨의 공간에 어떤 노래로 채워질까요? 잊지는 말아요 함께 했던 날들 눈물이 나 일정을 마무리하고 정말 좀 지치고 힘들 때 좀 감성팔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좀 들으면서 조금 위로가 되는 그런 곡이어서 그 곡으로 한번 신청을 해봤습니다. 남자한테 감동받긴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네. 다음 곡은 사연이 앞으로 네.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누군가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질 않네. 연애할 때 써보고 처음 쓰는 거니까 10년도 더 됐나 봐.
자기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또 우리 너무 어린 나이에 무거운 책임감을 지고 살아왔는데 그래도 잘 버티고 견디며 살았다. 그치?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잘할 거야. 원래 뭐든 성실히 열심히 하는 사람인 건 알고 있지만 특히나 요즘 들어 일하느라 항상 늦게까지 고생하는 거 보면 너무 안쓰럽고 걱정도 되고 그래.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건강 잘 챙기면서 했으면 좋겠어. 자기는 아이들의 자랑이자 나의 버팀목인 거 알지? 자기가 아프면 너무너무 가슴 아파할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내자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연애 때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아. 네네. 다 먹고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서로 감정 표현하기도 조금 쉽게 얘기해서 감정 표현할 시간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적이었고 제가 항상 일하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낯설었어요. 공간도 낯설고 그런 데서 뭔가 공연이 이뤄진다는 거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또 지역에서 또 이렇게 그렇게 훌륭하신 가수분이 있는지도 몰랐고 너무 잘 듣고 너무 힘이 되고 너무 제가 표현은 안 됐지만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거친 강을 건너고 깊은 골짜기를 넘어서 생의 끝자락이 닿을 곳으로 오늘도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내일 당장 차에 치여 죽을지언정 후회는 없다. 정말 후회 없이 살았고 정말 저는 저한테 잘 살아왔다고 얘기해주고 싶기 때문에 전혀 뭐 부끄러운 일도 없이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살아온 영태 씨. 앞으로도 후진 없는 전진만 하시길 늘 응원하겠습니다.